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키타카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로 랄프 로렌이나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베이직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로퍼나 신발, 구두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몇 개 제가 사용하는 추천 구두 로퍼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랄프 로렌이나 브룩스 브라더스라고 하면 뭐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 랄프 로렌은 좀 영국 브리티쉬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 브룩스 브라더스는 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 저도 사실만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그 브랜드 그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구두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요 슈즈입니다. 페니 로퍼의 스펙테이터형의 로퍼 슈즈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요 브랜드가 어디 거냐면 잘란 스리와야라는 브랜드 슈즈입니다. 만약에 보시는 분 중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꽤 슈즈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매니아틱한 브랜드이긴 합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스타트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인도네시아의 구두 브랜드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가 구두 공장으로서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부터 이제 공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군화나 밀리터리 구두를 생산을 했던 그런 공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대째의 아들이 영국의 구두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샘프턴에 가가지고 슈메이킹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슈메이킹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생산이나 가죽을 다루는 데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가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두 나라의 장점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3년부터 이제 잘란 스리와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드로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로즈에서 소개를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후 조금씩 이제 유명해져가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지? 잘란 스리와야? 어느 나라 말이지? 약간 이런 약간 정말 생소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 잘란 스리와야의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핸드솔 웰티드라는 제법을 사용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솔 웰티드 기법이라는 거는 굿이어 웰트 기법이라는 거는 많이 좀 알려진 기법이기도 하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원형이 된 그런 제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두 생산에 있어서 90%를 손으로 한다. 핸드소운 제법이죠. 90%를 손으로 하고 마지막 단계 봉제만 이제 기계로 하는 게 핸드소운 기법입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고 장인의 기술이 필요하고 원래는 비스포크 슈즈나 그런 거를 만들 때 사용됐던 제법이긴 하는데 조금씩 이제 기계가 발달되면서 손으로 하는 게 시간도 걸리고 기술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쇠퇴를 하면서 무디어 웰트 제법이 지금은 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법을 굳이 그걸 사용하면서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장 언급이 되는 특징이라면 그 가성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핸드소운 웰트 제법을 사용하면서 구두를 만드는데 보통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고 막 그런데 잘란 스리와야는 평균 한 30에서 40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조 과정을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또 일본에서는 중고시장 같은 데를 가면은 이게 10만원에서 한 뭐 2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저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디자인인데요. 역시 브리티시 스타일을 계승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되게 쉐이프가 이태리 스타일이랑 조금 이제 획을 긋는다고 해야 되나?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알든처럼 너무 둥글하지도 않고 이제 스타일리시한 쉐입을 저는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클래식 스타일에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뾰족하면 클래식 스타일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고 그리고 너무 폭이 좀 투박하고 막 그러면은 너무 캐주얼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영국의 좋은 장점 점을 살리면서 만들어진 쉐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소개해드린 이 슈즈는 스펙테이터 슈즈죠. 투 컬러로 돼 있는 슈즈인데 뭐 단점이라면 조금 튀죠. 이 디자인 색깔 자체가 화려함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옷을 가리지 않고 이 신는다라기보다 이 스타일에 딱 이 구두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브라운 계열의 수트랑 맞춰서 입기도 하고요. 발 쪽에 조금 시원하게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할 때 딱 정말 로퍼는 정말 좋습니다. 이 수트에
그냥 갈색을 맞춰도 괜찮은데 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로퍼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이 슈즈 자체는 베이스가 브라운이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반대였다면 굉장히 주장이 강했겠죠. 그리고 흰색 자체가 약간 아이보리끼가 있어요. 아이보리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입은 것처럼 수트랑 맞춰도 그렇게 튀지 않고 클래식하게 맞출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많이 애용하는 슈즈입니다. 네, 여러분도 뭐 하나쯤 혹시 이런 식으로 조금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신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품질도 좋고요. 첫 번째 잘란스리와의 스펙테이터 페니 로퍼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슈즈인데요. 이번에도 로퍼인데 이번에는 테슬 로퍼입니다. 어디 거냐면 트리커즈의 테슬 로퍼인데요. 보이시죠? 1829년 창업에 영국을 대표하는 전통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트리커즈라고 하면 컨트리부츠가 되게 유명하죠. 이걸 왜 제가 선호를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리커즈 하면 컨트리부츠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로퍼에 조금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어보니까 굉장히 또 트리커즈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트리커즈 슈즈의 어느 모델도 비슷하게 좀 특징으로 있는 게 웰트 부분이죠. 이 웰트 아웃솔의 웰트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다른 뭐 컨트리 부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되어 있는 아웃솔 때문에 여기가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캐주얼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슈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스웨이드다 보니까 성숙한 차분한 그런 매력이라고 할까요? 차분한 다크 브라운과 스웨이드의 매력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영국 슈즈의 전통적인 스타일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미국 슈즈와 같은 약간 러프한 투박한 매력이 있는 그런 슈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클래식 스타일 중에서도 캐주얼한 클래식 스타일 있잖아요. 뭐 그런 스타일은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단점이라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돌출되어 있어서 조금 발이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의하시고 좀 사실 이게 하프 사이즈 좀 작은 걸로 골라가지고 신긴 해요. 뭐 로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발이 살짝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치노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치노 팬츠를 이렇게 걷어서 발목을 좀 보여주면서 발 쪽에 깔끔하게 보이게 코디도 해봤고 그리고 청바지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라쿠타 자켓과 함께 이 리바이스 501 청바지와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문단이 두툼한 울 소재나 플란넬 소재의 수트랑 이렇게 맞춰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수트와도 매치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다만 수트를 입으실 때는 발이 좀 최대한 커 보이는 것보다는 작게 보이는 게 좀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트를 입으실 때는 그 점을 유의하시고 트리커즈 슈즈는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 로퍼, 근데 스웨이드의 다크 브라운, 그리고 트리커즈. 저는 이거를 하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 추천 슈즈였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추천 슈즈인데요.